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 삼양 티키 타카. 네, 안녕하세요. 티키타카 MC 이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1일 MC 노가영입니다. 네. 삼양홀딩스 HRD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양홀딩스 HRD팀, 되게 근사한 이름인데 뭐 하는 부서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인직원 여러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리더분들을 평소에 자주 보실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리더, 누가 계신가요? 저는 팔로우의 장점을 캐치하고 기회를 주시는 리더분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영 씨한테 기회를 주신 누군가요? 아, 여기서 또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오프닝에서부터 지금 야망을 드러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리더로서 활동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가영 씨도 대학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대내외 활동을 하는 동안에 리더로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리더로서 활동해 본 경험은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또 가치 판단도 해야 되고 리더로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뭐 한 10점 척도로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다. 제가 또 자괴가 좀 넘치는 사람이라서 8점 이상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점 이상. 자, 이 리더라는 것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분도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강호성 화학 그룹장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기 전에 저희가 손소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학그룹을 맡고 있는 화학그룹장 강호승입니다. 네, 소통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살짝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일단 질문을 들어보고 티키타카, 무슨 뜻인지 혹시 그룹장님은 아시나요? 제가 처음 들어본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또 삼양의 미래, 네, 가영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티키타카는 축구 선수들이 패스가 짧고 빠른 패스를 이용해서 공을 왔다 갔다 하는 축구 전술인데요. 현재는 마음이 잘 맞고 손발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흡이 잘 맞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호흡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어디 있나요? AI처럼 너무 줄줄줄줄 잘 읽어주셔가지고 그룹장님, 티키!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첫인상이 약간 이 얼굴에 장난기가 있으세요. 그럼 골목대장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무난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 요즘 그 오징어 게임에 그런 노래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 소개해드린 적은 없으셨나요? 영화의 심취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대부라는 게 있었어요. 갓파더 있었는데 이게 막 1, 2 소리가 있었는데 계속 그때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영화에 재미를 당해 본다. 아, 너무 심취하셨군요. 네. 그때는 피아가 된 것 같을까. 아니, 가장 이탈리아로. 이탈리아보다 그냥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진로, 희망, 마피아. 왜 이렇게 기자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닌데, 근데 제가 좀 지나고 나서 기록부를 보니까 네. 공부는 부지 않아. 아, 정말요? 근데 승재는 괜찮게 방어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나봐요.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기본방 이상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우케미칼에서 26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량과 경험을 쌓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부스를 한 번 다 골고루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R&D도 했었고, 영업도 했었고, 신규 개발도 했었고, 제일 마지막은 사업부를 좀 책임지는 업무를 했었는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 10여 년 동안 아시아 비중을 20% 정도였던 걸 40%까지 끌어올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글로벌 회사에서 그 아시아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10% 정도 되는데 네. 제가 했던 사업은 한 40%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레가시를 남겨야 되지
해주신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스스로도 말씀하시면서 살짝 부끄러우시지만 또 뿌듯한 기억이 있으신데 좀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셨습니다. 네. 1회에서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쁘셨던 순간이라든가 기억에 남았던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삼양에 부임했던 회사 할까요? 제가 이제 포털에서 봤습니다. 이 인사 관련된 게 싹 올라오면서 다 그룹장 해가지고 이름이 딱 올라온 걸 봤는데 혹시 이렇게 캡처해 주셨나요? 네, 캡처해 놨습니다. 가족들 단톡방에 이렇게 공유하셨나요?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까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드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드락. 근데 그래서 음반을 조금 많이 저장했었어요. 조금은 콜렉터시거든요. 네, 그때는 콜렉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그룹장님이랑 같이 차 타고 이동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플레이리스트에 하드락 음악을 넣어주실 수 있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가요? 그럼 음악 들으시는 거 이외에 평소에 좀 여가 시간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서 보내시는 편인가요? 제가 어릴 때는 취미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수영 같은 거는 매일 했었고 수영을 되면 스키도 좋아해서 구강만도 계속 들었었고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이 적히다 보니까 점점 풀어들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에 사라지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그럼 직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만한 질문인데요. 회식 좋아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잡아둔 게 있어요. 전 구성원들하고 한번 저녁에 같이 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진행을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지금.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임직원분들이 같이 그룹장님이랑 함께 식사하시면서 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 자리에 끼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이렇게 야단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서전에 항상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좌우명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If you don't do it better, why do it? 혹시 무슨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네. If가 나왔어요. If. 네. 만약에 라는 그런 가정법이 나왔는데 뭐지?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못하면 왜 시작하냐? 더 잘할 게 아니라면 뭐하러 하냐? 전 직장에서 이제 다우 조인할 때 그런 이야기인데 다우를 창립한 분 허벌빙이 다우가 있는데 변화의 속도에 쫓아가지 못하면 버텨될 수밖에 없고 변하는 사이에 어느 누구보다 빨리 적응하고 별도 이제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기업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룹장님의 좌우명, 뭐 인생 철학 들어보니까 행복 찾아가시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이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아마 저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이미 삼양으로서 나의 행복이 다 차올랐다. 내 행복의 게이지가.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년 동안 한식만 먹기. 네. 1년 동안 한식만 빼고 먹기. 그건 저한테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근데 1년 동안 한식만 먹습니다. 한식만 먹게요? 한식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해인 얼굴로 살기. 10억 받고 지금 얼굴로 살기. 가치가 10억이나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우 정해인으로 살기. 10억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아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마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고객들. 역시 대내를 생각했을 때 고객이 우선이다. 좋습니다. 위로와 격려. 냉정한 피드백. 지금은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냉정한 피드백이고 다른 구성원들하고나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되돌림만 냉정한 피드백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렇게 차갑게 피드백을 받으셨던 분들께 한 말씀 좀 영상편으로 남겨주실까요? 지금 눈을 피하고 계세요. 카메라 렌즈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피드백을 드린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밸런스 게임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는데 계속 할 거야? 리더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업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이 될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얼마만큼 미래에 리턴을 가져다줄 것인가, 그게 좀 더 화려하신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계속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그룹은 비전 2025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 스페셜티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있는데요. 화학그룹은 2025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뭐, 화학그룹의 기본적인 나갈 방향은 글로벌 스페셜티입니다. 성장하는 산업.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고급화 스페셜티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느냐, 그리고 그 고객 중심의 그 사업 전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그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랜이 수립되어 있나요? 네, 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스페셜티 포트폴리오를 그 구축한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ERP라든지 CRM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소통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 증대와 중장기 성장이라는 말이 왠지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살짝은 모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단기적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룰을 만들었습니다. 마켓별로 해가지고 계속 수익성 을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단기적인 수익성을 좀 제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마케팅 비율을 또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또 마케팅 비율 역할이 그 중장기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나눌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 나가면서 중장기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밸런스, 그래서 두 가지 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돼서 긴밀하게 함께 돌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해 화학그룹에서는 많은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셨고, 이번에도 미래를 준비할 투자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ALU에서 베트남의 그 컴퍼니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아나 인도까지 시장 확대를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이소서바이드라는 친환경 소재를 상업화를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상업 전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엔시킴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는데,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진입한다는 일단 시험탄을 날린 거고, 그 외에도 보면은 좀 많은 그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그룹만의 핵심 역량이랄까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신한다는 강점이 있을까요? 운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상상한 제품에 대한 품질, 열정을 지닌 구성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항목은 국내 어떤 다른 화학회사와 비교하더라도 2등에 놓으면 아쉽다 할 정도로 좋은 정말 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요것만큼 직장생활 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자기개발하고 주인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헌트를 했을 때 나는 회사에 있으면서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 나는 이런 공장을 만들었다,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레가시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토큰, NFT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직장 상사로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삼양 티키타카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그룹장님이랑 같이 티키타카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가영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초반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마음속에 최고의 리더 승희가 좀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 네, 조금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룹장님이시니까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오늘 그룹장님은 저희랑 같이 대화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티키타카에 대해서도 배웠고 정혜인에 대해서도 배웠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재밌었습니다. 와, 네,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룹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룹장님 개인뿐만 아니라 또 회사를 향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뜻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티키타카라는 이 코너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양 티키 타카 감사합니다.